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카온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주식 소개 방송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주식과, 투자와 투기의 관점, 그것을 주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투자 성공 사례, 투자 투기의 차이로 인한, 과연 투기로 성공하였냐, 투자를 해서 성공하였느냐에 대한 성공 사례들도 좀 약간 얘기를 나누고,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무역 관세, 2천억 달러 규모 관세를 진행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고 싶어요. 지금 말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따라서, 아주 그냥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오늘은 의외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중국 주식이 반등을 했죠, 크게. 글쎄요, 이제 이 치킨 게임. 물론 제 생각에는 저는 미국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봐요. 왜냐면 증시 세계 1위 국가기도 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중국의 개방이에요. 증시 개방. 왜냐면은 트럼프가 사실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과도기를 막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국의 발전하는 그 모습들은 이미 과도기를 넘어서서 IT 기업들도 뭐 많이 이제 정말로 발전을 많이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어떤 그 중국의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올바르지 못한 증시 뭐 위안화 조작 같은 그런 일들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카드를 쓴 거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발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특히 이 세계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이 증시 강대국으로서 이 중국의 개방 증시 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증시라도 그 트럼프가 흔들겠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중국 주식은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돼 있다. 상해 종합 지수와 또 홍콩 지수를 봤을 때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사실 이제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정말 타협점이 없다 하면은 정말 큰 무역 전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세계 증시 대폭락이 올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그것을 이제 분산 투자와 또 이제 좋은 주식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놔서 몰빵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쨌든 결론은 위기에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IMF 때를 생각해 보시면 뭐 오리온 홀딩스도 지금 이 엄청난 매직 구간 이 장기 매직 구간을 거쳤죠. 이 오리온이 엄청나게 거친 거예요, 이 시간을. 85년도부터 해가지고, 2005년까지 해서, 20, 30년을 버티다가, 이렇게, 대폭등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IMF 때가, 이 제일 저점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액면 분할된 단가로, 1998년 IMF 때 2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원에 샀던 사람들은, 1000원에, 지금 1800원에 샀던 사람들은, 200원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80%, 70% 마이너스죠, 그쵸? 이거 누가 버티겠어요, 이거를. 다 손절하고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어놨어요. 근데, 70% 마이너스 돼가지고, 300만 원 됐어요. 근데, 이거를 또 10년 버텼으면요. 근데, 그리고 또, 현금이 좀 보유를 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때 IMF 때 200원에 사가지고, 딱 10년만 버티면요. 200원 하던 게 13,000원까지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원금도 당연히 회복했을 뿐더러, 수익까지 챙겨가는. 그러니까는 위기가 기회인 게 맞는 거예요. 이 가치투자 입장에서는 가치투자 입장에서는 위기가 어떻게 보면 그게 맞고 지금 상해종합지수도 진짜 폭락했어요. 상해종합지수도 폭락했다가 정말 폭락을 많이 했다가 상해종합지수가 어쨌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요 상해종합지수가 무려 3,500포인트, 뭐, 이렇게 3,50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죠.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잘 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 박스권을 통해서 전저점과, 이 추세선이 전저점과 더불어서, 이잘 가고 있던 주식이 지금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결국엔 뭐냐. 결국에는, 가고 있던 건데, 가고 있던 주식이 이렇게, 머물렀지만, 이 IMF 때도 마찬가지로,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위기는 기회고, 지금 이 가치, 이 원래 중국 주식 그대로 가고 있던 가치가, 잘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치에 맞지 않게 급락을 했다 하면은, 분명 급하게 반등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이제, 중국이, 어쨌든 저는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어쨌든 꼬리를 내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그쵸, 얘기를 해야죠. 트럼프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고, 정정당당하게 기업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해야 될 일이고, 중국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증시도 100% 개방한다 하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그날이 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투자와 투기의 관점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투기란 무엇인가. 정말, 난해하죠, 사실. 투기란 무엇인가, 투자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옥수수 씨앗을 한 5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배가 고파요. 당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옥수수 씨앗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옥수수를 이거를 물에다 쪄가지고 아무튼 그냥 옥수수 자체를 그냥 아삭아삭 씹어 먹는 거죠. 배고파서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옥수수가 씨앗인데 이 옥수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옥수수가 씨앗인데 이거를 그냥 심어서 오랫동안 가꾸면은 이 옥수수가 나중엔 더큰 옥수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관점, 그죠? 그런 관점이 저는 투기와 투자라고 보는데 그냥 옥수수를 먹어버린 사람은 그때뿐이죠? 여러분 뱃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않죠. 옥수수 씨앗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냥 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씨앗인 것을 알고, 이 씨앗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땅에다 심고, 땅에다 그냥 심겠어요? 좋은 땅에다 심고, 또, 물을 주면서, 그때그때 때때로 물을 주면서,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는 게, 하루아침에 옥수수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옥수수가 피나요?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가꾸고 가꿔가지고, 나중에는 옥수수가 나오죠. 그쵸? 그 옥수수를 통해서, 그 옥수수 통해서 또 옥수수를 일부는 뭐 먹을 수 있고 또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나머지 옥수수 샷을 가지고 또 옥수수를 심어서 또 옥수수가 나오고 이 마찬가지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돈이 불어나는 복리의 힘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업한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주식으로. 근데 다음날 예를 들어서 5%의 수익이 나가지고 105만 원에 다시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왔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리온 과자 식품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1998년도 IMF 터졌 야, IMF 때문에 힘들지.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시 밀가루라도 더 사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과자 많이 먹을 수 있게 과자들 좀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가치를 보고 이 돈을 기업에다가 맡긴 거죠. 맡기고 야, 이 1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라.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의 밀가루를 사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과자 회사인 오리온에서 오리온은 1000만 원어치의 과자를 팔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의 수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주식 투자라 생각해요. 당장 100만 원을 줬는데 밀가루 살 돈으로 이제 생각하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다음날 105만 원을 달래요. 이거는 투기죠. 도둑놈 짓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의 관점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단타 매매를 통해서 하는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은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만이 돈을 불려주고 기업은 그 가치를 다시 발현시켜서 이익을 창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그것을 기다린 사람에게 이익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온도 이 IMF 때 200원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매수했던 사람이 200원까지 떨어져서 너무 슬퍼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80만 원이 날라갔어요. 근데 야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업 믿고 앞으로 우리나라 제과학계 1위가 될 것이다. 수익도 나쁘지 않는데 수익도 정말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직 가치가 발현되지 않았고 이 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럼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은 이때 1,000원이라는 원금을 6만 원이면은 뭐 60배 그쵸? 60배만큼 얻어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200원에 있던 주식을 투자를 했다면은 또더 어마어마하게 돈이 복리법칙에 의해서 불어났겠죠, 그쵸? 그러니까 주식과 주 투기의 관점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주식 투자, 올바른 주식 투자를 통해서 했던 좀 성공 사례, 재미있는 성공 사례 몇 개를 좀 약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게 네, SBS 스페셜에서 개미들의 쩐의 전쟁이라는 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찮게 봤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나와요. 투자자들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딱한 명만 가치 투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투기에 가까운 그런 주식 투자 기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딱한 사람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말 진정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분이 한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08년도 뭐 2007년도 막 이런 리먼 사태 때 나왔던 스페셜이었던 것 같아요, SBS.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분들은 막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막 아침에 이제 장이 열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막 1,000만 원이고 돈을 넣어요, 오전에. 오전에 넣는데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마우스 버튼을 눌러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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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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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데 그분이 막 갑자기 이러면서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됐냐? 그래가지고 기자가 물어보는데 돈을 벌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버셨어요? 그랬더니 한 7만 원 벌었대요. 7만 원. 그래가지고 많이 번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올바른 투자 방법일까 과연 그게 물론 7만 원을 번게 나쁜 건 아닌데. 투자가 아니죠.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에 말 그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주길 바라는 기업에 이익을 내줘라.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이제 그 주식을 사는 거지. 그냥 막,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큰손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큰손들은 그 기업을 믿고 같이 투자해요. 대부분. 워런 버핏도 보시고요. 손정희 씨도 보시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님도 보시고,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돈을 벌었지, 돈을 많이 벌었지, 뭐, 단타 매매 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은 사실 많지도 않고, 힘들어요, 일반 개미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전문가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개미잖아요. 제 방송 전문가분들이 보실 거라 생각 안 해요. 전문가분들은 다른 데 가셔야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가 돈벌수 있는 방법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돈잘 벌고 있는 기업, 시가총액 대비로 당기 순이익과 매출액이 좋은 기업, ROE가 높은 기업,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무슨 뭐 당기 순이익이랑 매출은 마이너스인데. 이 기업이 뭐 앞으로 무슨 뭐 바이오가 무슨 뭐 대세를 이룰 것이다 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가치 투자가 아니죠. 물론 이제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런 지금도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더잘벌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가치 투자 관점이 맞죠, 사실. 근데 그냥 어떤 그런 그 기업의 어떤 그런 꿈, 어떤 기업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거는 투기에 가깝죠. 이게 얘기가 자꾸 새가는데 어쨌든 그 다섯 명의 투자 중에 그런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이제 딱한 명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기자가 어떤 투자를 하시나요? 가치 투자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분을 직접 따라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어디를 방문하냐면 기업을 방문을 해요. 기업을 방문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물론 그때도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만 지금처럼 막 재무 정보나 이런 거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직접 가셨나 봐요. 직접 가셔가지고 막 가가지고 기업 탐방해서 재무제표 분석하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자꾸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아이템인 그건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가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분이 투자하신 기업이 이제 제가 우연찮게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과연 투자를 해서 가치 투자를 해서 성공했는지 정말 남들보다 돈더 많이 벌었는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방송 하나하나 면밀히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내게 됐어요. 어떤 기업이었냐면요, 그게 네, 어떤 기업이었냐면 바로 네, 와터스 코리아라는 기업이었어요. 그분이 투자하신 게 와터스 코리아라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2006년도 방송, 2007년, 2006년도 방송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장기 매집 구간 매집을 하고 있죠. 기업 매집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때 당시 방영 당시에 이제 주가로 보면은 3, 4천 원에 샀겠죠. 그때 당시 3, 4천 원에 1,000만 원 묻어놨어요. 예를 들어 4천 원이라고 할게요. 고점과 저점 대비로 중간이 딱 4천 원이잖아요. 5천 원과 3천 원 사이 4천 원에 계속 매집을 했다. 이분이 가치를 믿고 10년 뒤에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10년 뒤에 이 5천 원이었던 4천 원이었던 주식이 무려 15,000원까지 뛰었었어요. 15,000원까지. 15,000원까지 뛰면은 그죠? 어마어마하죠. 15,000원까지 뛰잖아요. 15,000원까지 뛰면은 15,000원까지 뛰면은 예를 들어서 4천 원 투자했으면은 4배? 4배? 3.5배 정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익 30% 20% 먹겠다고 한달두달 기다릴래요? 아니면은 이 기업이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4천원을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10년을 모을래요. 여러분들한테 3배가 보장이 된대요. 1,000만 원 그냥 묻어두면은 3년 뒤에 5년 뒤에 뭐 8년 10년 뒤에 3천만 원, 3천만 원 준대요. 1,000만 원. 그리고, 근데 그냥 1,000만 원이겠어요? 그거를 10년 동안 모으다 보면은 1억이 되겠죠. 10년 모으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 치면,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그러면 딱그 10년 기준으로 해서 딱 3배 올랐을 때 3억이잖아요. 1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와터스 코리아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투자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 기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고, 결국에는 먹었죠? 결국에는 가치 투자 성공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와터스 코리아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변기 있잖아요. 변기 부품 관련된 기업이었어요. 변기 쪽에서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화장실 당연히 이용하고, 또,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은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걸 알았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그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하나의 일화로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는 참 그래요. 이거
얘기만 잘 듣고 다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70세의 노인이세요. 70세의 노인이시고 이제는 그냥 직장 생활도 당연히 은퇴하셨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였나 봐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분이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딱. 증권사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증권사에서 그분한테 처음에는 뭐 보이스피싱인 걸로 착각을 했을 정도로 지금 할아버지 증권 계좌로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왜안 찾아가시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뭔 소리냐 이게. 이거는 뭐 보이스피싱 아니냐. 아니라고 자기 어디 증권사 직원인데 못 믿으시겠으면은 못 믿으시겠다 하면은 증권사 거기다 연락을 해봐라. 나 누구누구다. 누구누구 뭐 실장이다. 근데 농담이 아니시고 할아버지 정말 만약에 하시다면은 어디 증권은행으로 직접 와라.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왜이돈안 찾아가시냐 했더니 너 얼마가 있냐 도대체 나는 지금 주식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께서 까먹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XX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2억인가가 쌓여 있다 돈이. 할아버지 깜짝 놀란 거죠. 할아버지가 엄청 놀라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무슨 소리냐 그게 해가지고 미처 본 전으로 찾아가신 거죠. 은행을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은행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면은 키움증권 은행 지점을 찾아갔겠죠. 찾아가가지고 나 왔다. 나 누구누구다. 그래서 신분증 보여줘라. 그리고 뭐 암호는 알고 있냐 뭐 이런 게다 모르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20년 전이면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20년 전이면은 막 1990년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컴퓨터도 인터넷도 발달이 잘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는 당연히 뭐 그때도 은행 막 저축할 때다 은행 직접 찾아가가지고 막 저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주식도 어쨌든 발행할 때 이제 수기 발행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다라는 그런 증서가 있잖아요. 종이마저도 잊어버린 거죠, 할아버지께서. 그러고 그냥 모르고 까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권사 직원이 봐라. 할아버지께서 주식을 투자해 놓지 않았냐. 봤는데 이제 딱본 거죠. 2억이 딱 진짜로 실제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냐 물어보신 거죠. 증권사 직원한테. 근데 도대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냐 내가 알고 봤더니 태평양 화학이라는 기업에 20년 전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2억이 돼 있는 거예요. 200배가 오른 거죠. 태평양 화학. 그러면 도대체 그 태평양 화학이 뭐냐? 바로 지금의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어마어마하신 거죠. 이게 지금 2006년 자료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태평양 화학이 밑으로 1990년대로 내려가면은 뭐 지금 2015년, 2016년도에 찾았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면은 뭐 거의 뭐 지금의 200배 전이니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할아버지께서는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깜빡하신 건데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잃어버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잃어버리고 장기 보유하는 거 20년 밑져야 본전이죠. 2억이면은 우리가 뼈 빠지게 한 20년 가까이 돈을 모아야 2억이 모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가장이시고 돈쓸 곳이 많으신데 그걸 뼈 빠지게 20년 모아야 될 거를 그냥 20년 동안 물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으셨겠지만 그 20년 동안이란 기간이 무섭게 돈을 100만 원이란 돈이 일을 해가지고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거죠.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결국엔 그분은 70세에 주식 투자 100만 원 해놓은 게 그냥 그 70살에 노후 준비가 돼버리신 거예요, 바로. 얼마나 어떻게 보면 또 막막하기도 했겠어요. 10살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남은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되나?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이제 그 2억 갖다가 또 주식 농사, 장기 보유가 답이구나 하고 투자를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주식 투자에 대해서 투기란 무엇이고 투자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결과 정말 주식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다.
좋은 기업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그 기업에 장기 보유하는 게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해요. 중국 주식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어려우실 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가치를 믿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셨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장기 보유해서 꼭 주식 투자에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식, 좋은 기업 주식들 얘기 나누고 보자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